네, 이번 9월 평가원 문제에서 복병의 역할을 했던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를 틀렸던 학생들이 은근히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좀 특이사항은 이 요지 문제 오답률이 주제랑 제목 문제 오답률보다 더 높았습니다. 학생들이 요지 문제를 주제 제목보다 더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지 문제를 맞추셨다 하더라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반드시 숙지하고 수능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꼭 요지 문제 풀 때, 뭐 이건 주제 제목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번 9월 평가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경향성은 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요, 그 다음에 정답 보기에서는 그 구체적 서술을 추상 집약 일반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 지문에서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요약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근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구체적인 서술의 방향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재와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소재랑 방향을 가지고 나서 추상화, 집약화, 그 다음 일반화 단계를 거쳐서 보기를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매력적인 오답의 매력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틀린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22번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오답이 바로 2번이었는데, 전문직의 권위는 해당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이 표현이었어요. 자, 한글이죠. 한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소재 방향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한글은 은는이가 여기에 주어가 있죠. 전문직의 권위, 전문직의 권위가 지금 주인공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이용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해당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되어져 왔다. 그럼 전문직 권위를 통해서 해당 집단 이익 추구, 자, 이게 핵심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이용되어 왔다에다가 별표를 칠게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형광펜칠한 부분을 해석을 하면은 얼핏 보면 2번처럼 느껴져요. 자, 오랫동안 인식되어져 왔다 데리아가 전문 지식과 이 특권적인 지위가 전문인들에게 수여했대요. 권위와 힘을.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권위와 힘을 수여했는데 could readily be used죠. 쉽게 이용될 수 있는 권위와 힘을 수여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지문을 위에부터 보면 핵심적인 메인 아이디어를 던지는 문장이 여긴 아닌데, 자, 지금 이 부분이 불일치입니다. 자, 쉽게 이용될 수 있다와 이용되어 왔다는 다른 말이죠. 이용될 수 있다는 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용되어 왔다는 팩트를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들 자신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니까, 이 그들 자신의 해당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데 전문직의 권위가 이용되어 왔다는 틀린 말인 거죠.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가 맞는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일치. 자, 불일치는 오답이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불일치가 말장난으로 지금 불일치가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 매력적인 오답의 매력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글 보기를 꼼꼼하게 잘 따져가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 어휘예요. 지금 당장 그동안에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있었던 수능 단어장 한 권씩은 다 있잖아요. 당장 그 단어장 펴셔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 모의고사 풀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모르는 단어들 정리하는 것 이외에 조금이라도 계속 좀 외워주세요. 이 22번 요지 문제에서 accountability, 이 책임이라는 뜻을 몰랐던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기 첫 문장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 전문직과 사회가 협상의 과정에 참여를 해왔는데, 이 협상의 과정은 의도되어져 있던 협상의 과정이에요. 여기서 terms는 조건이죠. 그들의 관계 조건들을 규정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던 협상의 단계에 참여해왔다고 합니다. 자, 말도 되게 어렵죠. 자, 여기서 잠깐 네 번째 특징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소재들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었을 때 머리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서술이 이루어져요. 자, 그럴 때 전략은 눈으로 주어를 보셔야 돼요. 지금 주어에 등장한 소재가 바로 뭐냐면 전문직이고 사회예요. 자, 지금 왜냐면 주어 자리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놓치시면 안 되고요. 둘이서 그들의 관계와 관련된 어떤 협상의 과정을 거치는구나, 이렇게 최대한 단순하게 축소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독해 전략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한 문장을 읽고 나서 도식화를 한 다음에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가지고 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지금 등장 소재는 전문직과 사회고, 그리고 전문직과 사회의 관계와 관련된 협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를 첫 문장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도치가 일어났어요. 전치사 명사구가 먼저 앞에 나와 있고 동사 주어가 도치가 나와 있는 형태죠. 지시어가 나왔고요. 자, 지시어가 나오면
방향이 꺾여진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앞에 있는 과정일 텐데 이 과정의 핵심에 있는 게 뭐냐? 핵심에 있는 게 뭐냐? 강조가 되고 있죠. 이 과정 핵심에 있는 건 긴장인데 무사히 긴장이냐면 긴장이란 방향이 나왔고요. 전문직의 자율성의 추구와 저기 자율성이라는 소재가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의 요구인데 책임감에 대한 요구다. Accountability가 책임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지금 충돌하는 거죠. 지금 앞에 등장한 전문직과 사회가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성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협상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는 전문직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전문직은 자신들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핵심적인 소재가 이 전문직의 자율성, 그 다음에 전문직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라는 걸 잡으셨어야 됩니다. 근데 accountability 뜻을 모르면요 여기 아래 읽고서 어설프게 해석이 돼서 2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열심히 지금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그 긴장 상태에 대한 소개만 일어났죠. 그 다음 방향이 제시되는데 제가 아까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읽기 편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주지 않고요. 이렇게 길게 한 문장도 길게 뽑아냅니다. 그리고 필자도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인 어조로 전달하지 않고요. 간접적으로 돌려 에둘러쳐요. 저기 보면 사회가 힘을 수여하고 그다음에 특권을 전문직에게 수여한 건 그 이면에 깔려있는 전제가 뭐냐. 그 전문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준 거다. 사회 웰빙에 기여할 그리고 그들의 일을 수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행하냐면 더 폭넓은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수행할 거라는 전제를 깔고서 전문직에게 힘과 특권을 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필자가 위에 글에서 전문직에 부여되는 자율성은 그에 상응하는 최하의적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힘을 주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거기에 깔려있는 전제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웰빙에 기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폭넓은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게 일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전문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자율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힘과 그냥 특권이 후여됐기 때문에 사회를 위한 일을 해야 된다. 그들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라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그리고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지 문제를 맞추신 분들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틀리면 경각심을 가질 텐데 맞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22번 문제 정답을 맞추셨다고 해도 쉽게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